13년 전 2007년 현수는 어떻게 백희성이 된 걸까? 희성 오빠, 저 또 왔어요. 오빠가 이 맥주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엄마 몰래 훔쳐왔어요. 지원아, 너 좋아하는 거 너무 티나. 오빠는 그런 일 어디서 배웠어요? 대학 안 다닌다면서요? 그런 거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어요? 쌩, 무시. 저 오빠 좋아해요. 오, 용감하다. 이 반응은 뭐지? 이런 희성, 너 연애 안 해봤구나. 희성은 뭘 본 걸까? 너 차지원이에요. 두 번 다시 여긴 얼씬도 하지 마. 왜 벌써 깼어? 이 시간에 어딜 갔다 와? 밖에 비도 오는데. 잠이 안 와서 작업 좀 하다가 맥주가 떨어졌길래. 맛있어서 먹냐? 안 죽으려고 먹지. 많이 먹어. 입맛에 맞을 거야. 너희 집 근처까지 가서 사왔거든. 너 부검했을 때 네가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이 이 김밥이 되는 거지. 헐. 야, 너 이 양 뭐야? 너 진짜 나 죽일 생각이야? 어? 야, 너는 살인이 그렇게 쉬워? 당연히 쉽지 않지. 현수야! 현수야, 진짜! 현수야! 여기야! 여기! 살려주세요! 저 형사! 형 갇혔어! 여기 살인범 도현수 형이 있다! 울부짖는 무친. 야, 현수야! 좀 살려줘라, 좀! 어? 내가 너 시키는 대로 다 할게! 그러니까 나 좀 살려주라! 어? 좀 살려줘. 내가 묻는 말에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 뭐든. 희성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2011년도에 인터넷에 네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 뭐? 로그인이 되어 있길래 봤어. 읽어. 소리 내서 읽어. 시나리오 작가가 되고 싶은 여고생입니다. 주인공이 과거의 범죄를 인지하지 못한 채 범죄를 도운 적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현재 언론사 입사 준비를 하는데 과거가 밝혀지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계속 읽어. 그로 인해 사람이 죽었다면요? 네 얘기야? 아닌데? 동영상이 있어요. 당시 상황이 담긴. 저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정말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 몰랐어. 난 몰랐어. 진짜야. 네가 살인을 돕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있단 말이네. 이건 또 무슨 상황임? 현수야, 나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 우리 엄마를 걸고 맹세할게. 그러니까 나 좀 놔주라, 응? 난 맹세가 아니라 담보를 원해. 난 사람 말은 안 믿는다고. 담보라니. 알아들어. 저 말은 살려줄 수도 있다는 건데. 다음날 현장을 방문한 강력 3팀원들. 그런데 말도 안 돼. 손톱은요? 엄지손톱 봤어요? 양쪽도 없어. CCTV에는 범행 현장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는데 범인의 비옷과 희성의 비옷이 같이.
우연일까? 왜 또 도민석이야? 이것도 박서영처럼 위장이야? 박서영은 우발적이었어요. 반면에 이번 건은 CCTV에 그대로 나와 있듯이 계획하고 준비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도민석과 흡사한지, 박서영과는 얼마나 다른지 과시도 했고요. 진짜 위험한 놈이에요. 참고로 도민석은 일곱을 죽였죠. 그러니까 이게 연쇄 살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야 지금? 마지막 통화자 신원 파악 됐습니까? 지금 오 형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남순길 마지막 통화자 신원 확인됐습니다. 김무진이라고 주간지 기자라고 하는데요. 김무진 기자요? 아는 사이에? 네, 지난 일요일 밤에 만났어요. 김상진 사건 취재 중이었고요. 김무진이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전화기도 꺼져 있고. 뭐 하십니까? 최 형사님은 관지센터 가서 범인 도주 경로 분석하시고 조절하면 김무진 기자 소재 파악부터 빨리 하세요. 서두르 네. 네. 무진의 집을 찾아간 희성은 비밀번호는 MJ0905 폴더 중에 HS라는 폴더가 있어. 노트북에서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왜 자꾸 찍는 거야? 무진의 노트북에 있는 영상들의 정체는 뭘까요? 영상 속의 소녀는 도혜수. 날 속여? 깨진 유리 조각을 이용해 탈출하려는 무진. 그때 울리는 벨 소리. 김무진 기자님! 안에 계세요? 기자님! 두 개네요. 월요일 오후부터 집에 안 들어왔거나 집에서 못 나왔거나. 일단 따고 들어가죠. 희성은 어디로 간 걸까요? 없어요. 전원이 꺼져 있어. 꺼져 있는데? 실종으로 전환해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져봐. 따뜻해요. 방금까지 누가 있었어. 아니 지금도 있을지도 몰라. 옷장, 침대 및 가구 사이 한 번만 다시 확인하자. 선배, 전화 왔어요. 응, 희성 씨. 어, 자기 혹시 김무진 기자라고 알아? 김무진 기자? 어, 자꾸 지원이 너랑 아는 사이라고 그러던데. 당신 알아? 지금 김 기자가 희성 씨 공방에 있다고? 아, 거긴 왜... 자기야, 김무진 기자 좀 바꿔줘봐. 어, 그게 휴대폰을 차에 충전해놨대서 그거 가지러 나갔어. 어떻게 오면 전화하라고 할까? 아니야, 서에서 만나자고 해. 알았어. 아우 씨, 저런 착한 어린이를 봤나. 도둑이야, 도둑. 잠깐만, 무슨 소리가 나. 저 지원아. 어. 나 열이 좀 있는 것 같아. 뭐? 자기야, 무조건 쉬어. 그냥 약 좀 먹고 푹 자면 될 것 같아. 어, 혹시 전화 안 받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해. 그래, 알았어. 선배, 가요. 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기, 도둑이야, 도둑. 아무것도 없는데?
위기를 벗어난 희성. 하지만 무진을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최영사님, 여기 좀 봐주십시오. 사건 현장 바로 옆골목이고 시간도 사건 발생 직후입니다. 근데 범인 너무 조심성이 없다. 나 딱 걸렸어. 희성은 급히 공방으로 돌아오는데. 아프대. 금방 갔다 올게. 저기서 좀 세워줘. 아픈 희성이 걱정돼 집에 온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 자기 얼굴 왜 그래? 일이 좀 있었어. 별일 아니야. 아니 무슨 일? 최영사, 소혜수 보기로 했잖아. 뭐야, 뭐 나 데리러 온 거야? 이건 또 무슨 상황임? 야,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냐? 어? 사람 뒤통수를 쳐? 그냥 죽여. 어? 자, 죽여. 못 죽여. 경찰이 널 찾고 있어. 경찰이 날? 왜? 자세한 건 잘 몰라. 그러니까 너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야 돼. 야, 내가 왜 네가 시킨 대로 해야 되냐? 너 그새 에이즈 모양인데 너 방금까지 나 죽이려고 했어. 이 사이코패스 새끼야. 시간 없어. 내가 지금 경찰서 가면 널 깜빵에 쳐넣을 에피소드가 막 튀어나올 것 같거든? 왠지 또 말을 잘못한 것 같다는. 그 캠코더 재밌더라. 뭐? 분명히 있긴 있는데. 저 산들. 테이프는 내가 보관해. 그 영상 공개되면 너 기자직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아니, 한국에서 살 수나 있을까? 그때 네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연쇄살인은 그 시점에서 끝났을 거야. 몇 사람을 더 죽인 거냐? 내가 시키는 대로 할래? 아님 서로의 인생에 폭탄을 던질까? 그렇게 두 사람은 한 배를 타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 괜찮아. 아니, 백희성 씨가 나중에 다 설명해 줄 거야. 김무진 폭행죄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저기 지원아, 우린 이미 다 풀었어. 내가 잘못해서 기자님이 화가 나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사람 좋은 것도 정도껏 해. 기사 써준다고 자꾸 공짜로 뭘 달라고 하니까 내가 화가 났어. 기레기라고 생각했지 지금, 그지? 와, 내가 진짜 할 말은 많은데 내가 할 말이 없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우리 아내랑 아는 사이인 줄 알았다면 뭐라도 하나 더 챙겨드렸을 텐데. 와, 진짜, 어? 와, 진짜. 기자님, 맞은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데 때린 사람은 사과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 자기야, 많이 아프지? 입 안 해도 좀 봐. 아 해봐, 어? 저 어이없다는 표정. 근데 차 형사, 나는 왜 찾아왔는데? 왜요? 남순길 아시죠? 순길 반점 남순길? 오늘 새벽에 살해당했어. 너냐? 저 남순길. 음성 녹음된 남순길의 마지막.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얘기가 있어서요. 저기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긴데, 그 돈수가 글쎄 제 아버지랑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 연쇄살인이요. 놀라셨죠? 저도 그 얘기 때문에 더 과민반응 보였던 겁니다. 도현수가 누구예요? 기자님 아시는 것 같은데. 기자님. 에? 도현수가 누구냐고요? 혹시 도민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연주시 연쇄살인 사건 그 도민석이요? 에. 도현수가 그 연쇄살인마 도민석 아들이에요. 그 제가 도민석 이웃사촌 출신이라. 도현수는 아버지가 죽고 3개월 만에 마을 이장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도현수 책가방에서 이장을 살해한 흉기가 나왔어요. 그 사건 때문에 현재까지 수배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18년 전인데 아직도 못 잡은 거야? 아이, 이거 뭐 장기 미제야? 남순길과는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그 남순길 씨가 제 기사를 읽고 나서 제보할 게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2002년 가을부터 한 3년 정도? 중국집 배달일을 같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도현수가 아버지와 살인을 같이 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도민석이 자살하고 나서 마을에 떠돌던 흉흉한 얘기예요, 그냥. 왜 그런 소문이 돌았죠? 도현수가 좀 이상했거든요. 그때는 정확한 용어를 모르니까 그냥 귀신에 씌었다 뭐 그랬는데. 무슨 용어요? 반사회성 인격장애요. 왜? 무슨 짓을 하고 다녔길래? 누구든 도현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건드렸다 치면은 전부 다 보복당했어요. 근데 그때는 나이 들면 좀 괜찮겠지 했는데 어찌나 똑같... 에? 아유 참. 그때는요? 꼭 지금을 아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인사건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어떤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될 줄은 몰랐다는 거지. 너 많이 수상하다. 오늘 새벽 비 옷 입은 손님 기억하시죠? 잠깐 일만 보고 온다고. 남순길을 죽인 범인을 태운 택시기사. 그래서 기다렸죠. 얼추 30분 뒤에 다시 와서 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내리던가요? 거기가 오성동 주택가 골목이요. 오성동이라. 오성동이면 뉴스원빌라 있는데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아세요? 아니 거기가 CCTV가 없거든요. 아 그렇구나. 마셔. 너 특종 터트릴 거잖아. 제가? 아유 능청 떨긴. 나 다 알아 임마. 오늘 새벽 3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중식당에 흉기를 둔 괴한이 들어옵니다. 피해자가 저항할... 회신동 중식당 살인사건 그리고 18년 전 연주시 연쇄살인사건. 너 진지하게 두 사건의 연결고리 알고 있었다며? 아니 이 사건은 우연히 엮인 거라 별로 취재할 생각이... 잠깐. 오늘 새벽 3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중식당에 흉기... 남순길이 죽은 건 새벽 3시.
희성과 무지는 함께 있었다. 그러면 저 범인은 누구? 그 자식이 아니었구나. 뭐? 팀장님. 응? 저 아무래도 특종 터뜨릴 것 같아요. 저 상처는 뭐 아저씨야? 나 네 돈 필요해. 유키야. 희성을 따라다니는 죽은 아버지의 환영. 현수야. 뭐야? 난 소중한 존재야. 내가 네 알리바이거든. 뜬금없이 뭔 소리야. 맞아. 네가 그렇게 요란하게 사람을 죽일 리가 없지. 내가 당해봐서 알잖아. 네 스타일 아니야? 네가 아직 덜 당했구나. 헛소리 하는 거 보니. 한 번만 넌 내 신경에 걸리면 그땐 내가 너 찾아가. 알아들어? 희성을 찾아온 무진. 야, 이거 지금 살인사건이라니까? 애들아 말 조심해. 아저씨 누구세요? 아빠 친구.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합니다. 경찰은 과거 피해자와 배달일을 함께했던 도모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남순길이 죽는 순간에 범인을 너로 도현수를 범인으로 지목했어. 도현수가 뭐야? 일단 나와. 어떻게 된 거야? 남순길이 오해할 만큼 범인은 도현수를 잘 알아. 야 이거 봐. 연주시 연쇄 살인 사건이 지금 실검 1위야. 2위가 도민석 아들, 3위가 중식당 살인 사건. 봐봐 난리 났어. 넌 이 상황이 재밌나 봐. 현수야. 아니 백희성 씨. 우린 누구보다 먼저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어. 대박이야 이거. 누구한테? 어? 아, 그거는 이제 우리 둘이지. 서로 정보 공유하자. 너는 누명 벗고, 나는 단독 수고. 너 좋고, 나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울 한복판에서 만삭의 아내를 둔 40대 가장이 18년 전 연쇄살인 피해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해당했어. 이거 무조건 해결해야 되는 사건이야. 2005년 도현수가 사라진 시점에 갑자기 남순길에게 1,000만 원이 생겼어요. 남순길은 살해되기 직전까지 도현수를 두려워했고요. 아마도 두 사람 사이에 원한 관계에 가까운 금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도현수 사진은 뭡니까? 중학교 졸업 사진이에요. 도현수가 18에 이장을 살해하고 도주했는데 그때 집을 전소시켰어요. 가족관계는? 경찰은 도현수를 범인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도민석한테 딸이 있네요? 헐, 뭐임? 도혜수? 설마 이쪽도 살인 유전자를 물려받은 거? 어때요? 이제 아프지 않으시죠? 도혜수 씨! 어라, 혜수는 특수분장사. 좀 더 갓 죽은 느낌 말이야. 이게 좀 더 싱싱하게 있을 수 없을까? 실제로 살해당하신 본 적 있으세요? 응? 나니아 블러드가 좋아. 여기요. 혜수는 본 적이 있다. 18년 전 마을 이장의 시신. 쌤, 전화 왔어요. 네. 도혜수 씨 되시죠? 강수사 강력팀 차재원 경사입니다. 지원과 혜수의 첫 만남은 경찰과 참고인. 도혜수 씨? 전화드렸던 차재원 경사입니다. 잘 만나요, 제가 도민석이랑? 아니에요. 그냥 감으로 여쭤본 거예요. 명함 드릴게요.
모릅니다. 2002년에 현수 사라지고 단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18년간 수도 없이 경찰을 만났고 수도 없이 반복한 말이에요. 이제 일어나도 될까요? 제 질문은 그게 아닌데요. 상속등기 처리 안 된 도민석 재산이 확인된 것만 9억 원 정도 됩니다. 파주의 주택, 가격리 공방, 태안의 별장까지. 마치 도현수에게 피신처를 남겨둔 것 같아서요. 요즘 경찰은 상상력으로 수사하시나 봐요. 자리를 너무 오래 비웠네요. 들어보니 제가 도울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런데 두 사람 왠지 자주 볼 것 같은 예감이. 오늘 새벽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특정된 용의자가 바로 그 연쇄살인범 도민석의 아들입니다. 아유, 세상에, 피는 못 속인다더니. 에이. 이건 공개된 도현수의 사진인데요.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경찰은 현재 도현수의 모습을 확인하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민들의 제보가 절실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던 할머니는 뭔가 기억이 난 것 같은데. 여기 있네, 여기. 경찰에 제보를 합니다. 네? 5년 전 도현수 사진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혹시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바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약간 그 이복 형제 느낌 정도는 사는 것 같은데요? 기사님, 도현수 얼굴 확실히 기억하시는 거 맞아요? 당연하죠. 예? 아니 나는 진짜 어제 만난 것처럼 생생하다니까 진짜. 뭐 일단 이 몽타주 기초로 해서 좀 더 발전시켜보죠. 무지는 경찰을 도와 도현수의 몽타주 작업을 방해하는 중인데. 네 팀장님. 네? 예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뭐 왜 작업도 안 하고? 네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남촌면 가경리 호미마을 오복자 씨요? 참 저희가 도착할 때까지 그 사진 다른 사람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걱정일랑 부드러움해서.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명서랑 같이 다녀올게요. 뭐가 걸립니까? 도현수를 쫓는 게 아니라 도현수한테 끌려다니는 느낌이랄까요? 최 형사님, 뉴스원빌라 근방 촬영될 블랙박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전에 받아온 영상들은 별 소득이 없어요. 나가서 좀 더 뒤져봐야겠습니다. 얼굴 좀 펴요. 도현수 사진만 입수하면 생각보다 쉽게 풀릴 테니까. 경찰을 도청하는 택시기사라니 도현수를 찾는 택시기사의 정체가 뭘까? 도현수. 에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좋은 소식이랑 나쁜 소식 있어. 뭐부터 들래? 나쁜 소식? 복자 아줌마라고 알지? 그 아줌마가 5년 전에 니 사진 가지고 있대. 더 나쁜 소식인데 알려줘? 경찰이 곧 그 사진 가지러 갈 거야. 그것도 차영사가. 뭐? 니 마누라가 너 잡으러 간다고. 좋은 소식은 뭐야 그럼? 내가 네 편이라는 거? 지금 어디냐? 그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빨리 가. 왔어? 우리가 먼저 도착할 수 있을까? 무조건 우리가 먼저 도착해. 어째서? 그쪽은 교통목표를 아주 잘 지킬 테니까. 어쩌다 보니 연쇄살인 사건 현장까지 가보게 되네요. 그러게. 근데 왜 자살을 한 거지? 자살만 안 했어도 범행이 드러나진 않았을 텐데. 이 사건이 도민석 자살 사건 수사하다가 터진 거잖아. 자살은 맞을까? 어째 분위기가 음모론 쪽으로 흐르는데? 도민석 공방에서 피해자 손톱이 오른쪽밖에 안 나왔어. 나머지 왼쪽 손톱들은 어디 있을까? 누군가랑 나눈 건 아닐까? 가령 자기 아들이랑. 설마 희성은 도민석과 함께 연쇄살인을 한 걸까?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는 자동차. 야, 근데 도현수가 어떻게 백희성이 된 거냐? 너 지금 기자 짓해? 아니 다른 사람 몰라도 차 형사는 어떻게 속였어? 지원인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내 과거도 내가 정상이 아니란 것도. 너 진짜 차 형사한테 아무 감정 없어? 아니 애 낳고 살다 보면 없던 정도 생기고 막 그런다잖아.
차지원은 나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야. 아버지가 걜 무서워하거든. 지원이가 있으면 아버지가 가까이 못 와. 이건 또 무슨 소리? 무섭게 왜 그래? 나 너한테 하나만 약속할게. 역시. 어? 아 잠깐. 아. 야 그게 왜 거기 있냐? 야 그거 그렇게 다 지워버리면 가? 야 거기 중요한 인터뷰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그렇게 하냐 너. 아이씨. 만약에 네가 알고 있는 걸 지원이도 아는 날엔 나 진짜 너 죽일지도 몰라. 아 야 너 참 농담도 참 안 웃기게 한다. 진심이야. 커봐 하지 말라니까. 늦은 밤 고향 마을에 도착한 희성과 무진. 아줌마, 복자 아줌마, 나 저기 서울서 기자하는 무진이에요. 김무진이. 아줌마 안에 안 계셔? 아줌마. 기다리던 희성은 밖으로 나오는 택시 기사를 보게 됩니다. 너 뭐야? 뭐한 놈이야? 도현수. 난 당신 몰라. 나한테 왜 이래? 나는 몰라도 정미숙은 잘할 텐데. 뭐? 저 차 어디서 본 것 같지? 김무진 기자 차 같은데. 어떻게 또 알고 있어? 낚시터 근처에 분위기 좋은 민박 하나 있던데 오늘 밤 택시로 데리러 갈게. 얼마나 기다린 첫 데이트인데. 서로 이쁘게 지정한 시간을 가져야지. 오복자 씨 계세요? 오복자 씨! 그랬어!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희성과 뒤를 쫓는 지원. 정미숙, 정미숙이 누군지 알아봐. 정미숙? 어떻게든 나랑 연결될 거야. 여보세요? 아이 싸가지 진짜. 선배 진짜 이럴 거예요?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아 빨리 풀어줘. 너무 쪽팔려. 다친 데는? 없어. 괜찮아. 사방이 이 지경인데 진짜 괜찮아요? 지원아, 뭔가 이상하지 않아? 괜찮아. 아 빨리 풀어줘. 아유 진짜. 도현수 정체가 뭐야? 도현수가 아니야. 뭐? 누가 도현수야? 누가 도현수야? 아무래도 이 사건의 범인은 도현수가 아니야. 낚시터 근처에 분위기 좋은 민박 하나 있던데 오늘 밤 택시로 데리러 갈게. 이렇게 늦은 시간에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찾는 범인은 도현수에게 깊은 원한이 있습니다. 그 사람? 한밤중에 모인 마을 주민들이 말해주는 용의자. 그 택시기사! 택시기사요? 네. 팀장님, 도민석 사건 중에 시신이 발견 안 된 피해자가 있어요. 그 피해자의 남편에 대해서 알아봐 주세요. 아마 택시를 몰고 있을 거예요. 택시요? 자세히 말해봐요. 일곱 명의 피해자 중에 한 명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하고 작업이 중단됐는데 그 피해자의 남편이 포기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마을을 찾아와서 사체가 발견된 인근 땅이란 땅을 다 파헤치고 다녔대요. 미숙아, 내가 금방 찾아줄게. 조금만 기다려. 상태가 매우 심각해 보였답니다. 급기야 도현수를 도민석의 공범이라고 믿으면서 집착했다고 해요. 아내가 붙인 곳을 도현수가 알고 있다고. 무엇보다 오복자 씨가 소지한 사진을 범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저희 수사 과정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선생님, 이거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시계. 지원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까 넘기고 창고 현장에서 발견한 증거물인데요. 혹시 경사님 소지품인가해서요. 연쇄 살인마의 아들로 태어나 가짜 인생을 살아온 희성. 그가 18년간 숨어 살아야만 했던 이유는 뭘까? 사랑하는 사람이 연쇄 살인마로 의심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TVN 수목드라마 악의 꽃에서 그들의 선택을 확인하세요. 아직 구독 안 했어요? 비닐 깔기 전에 어서 구독해요. Right now. 달빛 뮤즈 영화 이야기 최신 업로드 영상 달빛 뮤즈 추천 영상 구독은 달빛 뮤즈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클릭 클릭.